저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어요. 이게 문제야. 이제 자주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뭐 말할 때도 막힘이 없는 편인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약간 버퍼링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산거 보여주고 박스 개봉하고 하다 보면은 영상 분위기가 나는 법이겠죠? 미스터엠에서 게릴라로 판매한 앙고라 니트인데 DM 선착순이었는데 제가 두개 중에 하나를 입고 있습니다. 운이 아주 좋았어요. 상자 두개 개봉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흑청인데 원래는 제가 진청 요게 색깔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때 주문을 받았었는데 파란색 청바지는 뭐 생산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발송이 이제 재제작을 아마 하는 걸로 이제 선택지를 줘가지고 저는 취소를 안 하고 그것도 같이 그냥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예쁜지 볼까나? 어? 아, 약간 여러분 세련된 흑청 느낌. 근데 이게 70 사이즈예요. 근데 항상 제가 태우도르 옷을 사면은 아쉬웠던 게 이런 허리나 이런 기장은 다 괜찮거든요. 퀄리티도 괜찮고. 근데 여기 통이 너무 넓어. 요런 통이 돌리츠 바디를 저는 주로 사용하는 바디가 돌리츠인데 돌리츠 바디 허벅지가 요만한데 이거 조금 오버사이즈로 많이 진짜 보이보이 브랜드 핏이다 이거는. 그래도 아마 허리가 맞을 거예요. 한번 입혀볼게요. 아이고, 제가 또 돌리츠 바디를 미리 꺼내놨습니다. 어때요? 저 준비성 미쳤죠? 한번 바로 입혀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예쁠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저만의 기호였나 봐요. 알못의 기호였어. 이거는 옷을 만드는 사장님이 전략적으로 이제 핏이랑 이런 디테일의 디자인을 하신 건데 내가 너무 이거 너무 통 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말을 해버렸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 왜냐면 지금 디테일을 봤는데 이 핏이 미쳤어. 너무 예쁘잖아. 이게 약간의 워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진하고 여기 살짝 흰색의 그런 색깔이 일정하진 않아요. 이런 디자인이 일부러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 너무 예쁘고 통도 좀 너무 넓다 생각했는데 입혀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히고 나니까 이 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통이 예쁘네, 이게 디자인이. 디자인 잘했네. 이거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진청색 취소했으면 살짝 슬플 뻔했어요. 여기 앉혀두고, 또
이너를 입혀주면 끝장나죠. 그런 것도 은근 이런 인형들도 기본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가운데 입혀볼게요. 잘 보여요. 신축성이 좋은 편이고 입혀볼게요. 팔에 먼저 넣어. 팔에 넣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안에 넣어서 입혀야지 예쁠 것 같아. 넣어서 입히고 장가죠. 오, 많이 드셨나 봐요 밥을. 파비안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런 이 바디는 류조가 더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류조를 제가 최근에 산 남자 가발들을 류조를 안 씌워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테스트를 아직 못해줬기 때문에 오늘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꺼낸 메이크업 상태 양호합니다. 워낙 그때 잼님이 메이크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때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기 눈썹에 옛날에 오자마자 제가 깨먹었었는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그 실선처럼 흉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는데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열심히 말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 몰라. 나만 알아. 근데 뭐 내 새끼니까 괜찮지. 그 얼굴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류조한테 의상이 찰떡이죠. 파비아는 살짝 좀 과했을 것 같긴 해. 유조짱 아니 이 구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밑에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건방지게 말이야. 그쵸? 어디 건방지게 내려다보나? 꾸짖을 칼? 아이고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와선이가 지금 쓰고 있던 이게 무슨 컷인지 심지어 기억도 안 나.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아니 얘가 잘생겨서 어느 정도의 그런 류조의 그런 파워가 있어요. 류조는 워낙 잘생겼으니까 개떡같은 가발을 씌워도 약간 살아남는 그런 기질이 있어. 근데 이 별로다.
막 그렇게 맨날 씌워주고 싶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저의 약간 잘 어울린다의 기준은 씌워놓고 사진까지 찍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거는 잘 어울린다는 가발의 어떤 방증이겠죠?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 샀던 다른 가발 한번 꺼내 볼게요. 그래봐야 그때 한 세네 개밖에 없었어요. 남자 그 가발 산 거는.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금방금방 끝날 수 있겠죠? 얘는 아누비스. 아누비스. 뭐 남성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던 진짜 가관인 가발인데 이거 진짜 난이도가 헬이야. 제발 제발 어울려라. 내가 봤을 때 디자인은 되게 잘 됐어. 잘 됐고, 뭔가 잘, 맡겼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완성도가 급 하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를 살짝 잡아주면은 이뻐. 이쁜데, 놔버리는 순간, 엥? 요거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실핀을 꼽아서 고정을 시켜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거든요. 어디 한번 눌러볼게. 내가 거슬리는 부분, 저번부터 말했었죠. 여기가 이상하게 희한하리만큼 뜬다고. 근데 내가 이거를 실핀으로 고정까지 해야 될 정도인 거임? 이 가발의 완성도가? 근데 나는 진짜 이거를 내가 시차까지 했음에도 이거를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산 내가 참 이상해. 자, 봐봐. 얼씨구나. 얼씨구. 그래도 여기 좀 잡아주니까 어때? 좀 사람 같아졌죠, 가발이. 그리고 여기 뒷머리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고, 여기도 좀 잡아주고 싶네. 이렇게까지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여러분. 어때? 나의 인공호흡이? 미쳤지? CPR 미쳤지? 안 그럼 멘탈 나갈 것 같으니까. 멘탈이 붕괴. 와. 어쨌든 이 가발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 괜찮아. 괜찮은 가발이야, 이 정도면. 이걸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데 아까 맨 처음 씌웠던 약간 초록빛 도는 그 가발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 똑같은데 이제 색깔만 다른 거지. 이거는 좀 컸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빗사이즈로 제가 죄다 그놈의 화연이 머리끈에도 씌워주고 싶다는 그 일념하에 내가 어떤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흥합 물린 이특잘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또 류조한테 나패드인 것 같으면서도 이 톤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이 밀크티의 톤이 이 뭐야 백발이야 뭐야 요거랑 조금 안 어울려요. 류조는 흑발 라인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고스란히 넣어줄게요. 너무 슬프다. 다 실패했잖아. 아니, 근데 다시 씌우니까 또 다른 가발 같지? 칭찬 아니고요? 어때? 절묘하지? 훨씬 낫지? 여기 눌러주니까. 괜찮죠? 약간 인공호흡 성공한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인 건 여기는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잡혀 있다.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해. 이런 데는 살짝 넘겨줘. 넘겨서 누르고, 이 정도면은 저는 다시 보니까 양반인 것 같아요, 가발이. 그래서 류조는 이 가발로 지금 씌우고 있겠습니다. 됐다, 됐어. 다 됐다. 지금 또 시기가 가을 날씨? 근데 가을 날씨인데 안에 난닝구 입고 트렌치코트 걸치면 좀 그렇지 않나? 좀 변태같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캐주얼하게 가야 될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후보를 여러 개. 근데 옷이 별로 없어요. 인형도 똑같아, 옷이. 항상 입혀주려고 보면 없고. 요거는 이제 TMB인가? 거기서 되게 길어요, 얘는. 이 가디건 기장이 진짜 긴데. 요거랑 이제. 그거 없어, 입혀줄게. 그래도 변태 되나 안 되나 볼까? 이거 마종드 화용 트렌치코트.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죽 자켓도 캐주얼하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옷을 다 골라왔지요? 골라왔고, 한번 하나씩 대보자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너무 화려한 느낌이어서 진짜 생 양아치 같을 수도 있어. 아싸리 어떤 깡패미를 극대화시키는. 어때, 어때? 아, 요 정도는 이렇게 이 부유방이라고 하죠? 아, 부유방 없지, 참. 이 남자지. 이 겨드랑이, 민망한 겨드랑이 이렇게 가려줌으로써 약간 에티켓이 돋보이는 그런 룩으로 완성을 했었고요. 이게 1번 룩, 1번 시안. 다시 벗겨. 1번 시안, 두 번째. 트렌치코트. 진짜 사놓고 입힐 일이 없다. 이거 봐. 어느새 빙이죠. 입히지를 않으니까 그 옷이 다새 거예요. 그리고 인형 옷도 옷걸이에다 걸어서 보관을 해야지 이 주름을 예방할 수가 있어. 옷이. 잠깐만. 아니, 이것도 언제 벗겨졌지? 아주 그냥 바바리 맨날 하고 싶다고 농성을 해라. 이게 이 얼굴까지만 보면은 잘 어울리는데 이 어떤 룩의 전체적인 저거를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벗겨주겠습니다. 벗어. 벗고 이제 라스트. 얘는
요 안에가 세트예요. 앤 니트가 세트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볍게 이제 걸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죠. 요거는 타오바오에 어떤 TMB인가 무슨 샵에서 샀는데, 솔직히 천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사는 샵이지, 사용하는 뭐 천의 질이 좀 퀄리티가 있고 이러진 않았어. 약간 좀 그래. 근데 디자인이 예쁘니까 산 거고. 어때요? 오, 나는 요세개 중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날씨에 딱 과하지 않고 이쁘게 입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착장에 요 가디건으로 마지막 코디를 해줬습니다. 짜잔, 어때요? 이렇게 코디를 마친 인형은 사진을 갈겨줘야 됩니다. 사진을 갈겨주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을 갖고, 잠깐의 휴식은 뭐다? 신작 헤드를 구경한다. 신작 헤드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리나 슈슈 아니죠? 리나 슈슈죠? 리나 슈슈. 리나 슈슈에서 새로운 신작 헤드가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 발매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헤드의 이름은 피코티라는 헤드인데, 이쁘죠? 이쁜데, 나는 이 헤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저희 집에 있는 레지나 있죠? 레지나랑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이 인매가 이렇게 약간 처진 뱁새 느낌의 인매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 형태의 몰드인가? 약간 하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리나슈슈의 그런 리나슈슈의 몰드, 리나슈슈 상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레지나가 조금 더 고양이 상에 가깝지 않나. 이게 레지나거든요? 레지나가 조금 더 고양이 상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둘다 고양이 상인 것 같아. 근데 이 인매나 요런 라인은 비슷하죠? 근데 눈매가 조금, 이미지가 다른 거를 좌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좀더 순한 것 같나? 피코티. 근데 나는 약간 얘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그쵸? 약간 하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맨몰들을 보고 약간 메이크업을 구상하잖아요. 구상을 해야 하잖아. 근데 맨몰들을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약간 그려지는 게 저는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꾸며진 샵사를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래서 기대작이다. 인것 같고, 자, 우리 유조는 사진을 한번 찍어야겠죠. 제가 또 사진 같은 경우는 기깔나게 찍지 못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고 SD 카드도 없어요. 다 찾아와야 돼. 어디 갔을까? 이게. 우선 배터리는 여기 있다. 배터리 찾았어요. 배터리 찾았는데 SD 카드가 어디 있을까? 배터리 넣었는데 SD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올게요. 다행히 찾았어요. 찾았고 한번 장착을 해줍니다. 제가 예전부터 막 카메라 뭐라 해야 될까? 카메라 정보 같은 거 알려주는 정보성 글 거기 카메라 편도 꼭 수료가 하겠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미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카메라 알못이에요. 진짜 1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그런 것들 있죠. 카메라 일단 카메라라는 거 자체에 그런 전문적인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기가 좀 수준이 미달이다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거는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인덕분들 통해가지고 제가 수소문해서 정보를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좋답니다. 이게 좋대요. 요거 많이들 산대요. 요렇게까지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구독자님이 몇 분이 그거를 요청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카메라 관련해서도 슬덕생 써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몇번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께는 준비 중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 알못이어서 발발 떨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정보를 모아서 한번 준비 중인 인덕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요거는 캐논의 200D2일 거예요. 200D2이고 바디는 200D2. 그리고 이 렌즈는 뭐였지? 봐봐, 나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데 아삼식인가?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아마 맞을 거야, 아마 아삼식. 그래서 아삼식. 그렇답니다. 한번 이제 또 오타쿠처럼 찍어볼게요. 그냥 막 찍어. 그냥 막 찍어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좀 이쪽으로 와보겠니? 이 머리가 이게 왜 이래? 머리가 여기 왜 이렇게 뒤통수가 뜨는 거야? 이 가발을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커버가 될것 같은데? 또안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마추어의 어떤 그런 디테일은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정쩡해. 그게 바로 이제 나 같은 사진을 못 찍는 아마추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뭔가 피사체를, 그지? 내가 연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진이 있다고 할까? 사람이 연구 같은 걸 하잖아요. 자화성 잘 하잖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진 잘 찍는 분들은 사람처럼 약간 포징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진짜 인형 같지 않게. 그냥 죽어있는 인형같이 표현을 안 하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포즈가 자연스럽고. 그게 약간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포징을 하는 거지. 어때? 어때? 아, 나 방금 봤는데, 아, 진짜 별로였어. 이렇게 딱 찍으려고 봤는데,
그냥 이제 냅다 손 들고 있는 인형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포징을 좀 강의를 받고 싶네. 이런 거는 포징 강자들에게 강의를 받고 싶어. 그래서 막 보니까 소품도 활용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 찍어주고 싶지 않아서 맨날 얼빡만 찍잖아. 얼빡샷. 얼빡샷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냥 얼굴을 갖다 대면은 그게 얼굴이 빡 나오는 그런 그래서 얼빡샷을 하는 거 아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진 고군분투기. 어떻게 망했어.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잘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거울 앞에서 이제 거울샷처럼 찍어준 사진이 잘 나오는 이유가, 그건 심지어 폰카로 찍었는데도 이제 약간 인형이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조금 좋아해 주시지 않나. 진짜 사진 잘 찍어줘야지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미는 순간 약간 느끼해지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망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카를 잘 안 씁니다. 왜냐? 못 찍으니까. 그래서 누가 나 이거 좀 훈련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촬영은 이렇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량이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 보려고 말을 많이 했어요. 발화량을 늘렸는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소리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죠? 이제 풀리면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라고. 나 어쭉하라고.